안녕하세요. 다남다육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도 예쁜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. 오늘은 굉장히 큰 아이들. 예, 제가 예뻐하는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큰 아이들. 그런 아이들을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. 자, 요 아이는 온슬로우예요. 그런데 제가 두 아이를 합식해서 한 아이는 조금 연두연두하고 한 아이는 핑크핑크가 지나서 네, 이렇게 예쁜 아이로 바뀌고 있지요. 그래서 이 아이는 온슬로우, 그리고 이 아이는 온슬로우이긴 한데 네, 한몸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온슬로우가 요즘 색상이 너무 예뻐서요. 제가 아, 이 아이도 이렇게 물들면 너무 예쁘겠다 그래서 제가 농장 구경 다니면서 데리고 온 아이랍니다. 그리고 요 아이 블랙블루 하나. 와, 요 정도면 사실 얼만큼 클까 하시죠.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 블랙블루 하나 두 아이를 같이 보면 이렇게 다르죠? 네, 블랙블루 하나 굉장히 큰 아이, 작은 아이 한 번 더 감상해 볼게요. 저희 집에 아파트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사실 선풍기도 틀어놓고 문도 열어놓고 해도 이렇게까지 예뻐졌지만 예. 그래서 제가 캠핑동에 이사 온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요. 아이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예뻐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아이는, 이 아이도 요즘에 제가 농장 다니면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. 저 이런 로제트 좋아합니다. 도톰하면서 장미꽃 형상을 가지고 있는 로제트. 이 아이 이름은 성영인데요. 성영, 에그리원이라고도 합니다.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요 아이 바소나이스인데요. 아우, 이 아이들이 한 몸이었으면 거한 몸과 할 텐데 제가 일곱 포트를 합식한 아이예요. 어느 정도 포트를 합식했냐면 요 정도 아이. 요게 한 포트잖아요. 요거를 일곱 개 정도를 긴 화분에 심었더니 이렇게 예쁘고 풍성하고 같이 서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바소나이스. 그리고 요 아이 매우개창인데요. 창 종류 중에서 이 정도면 합식은 아니고 한몸 군생이에요. 그러면 가격이 조금 많이 할 것 같아요. 매우개창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가 한 몸에서 잘 자라고 있어서 제가 큼지막한 화분에 네, 옮겨 주었답니다. 그리고 요 아이 너무 예쁜 레티지아. 아,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네. 레티지아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일곱 포트를 나무 긴 화분에 심으려고 했는데요. 그 사이에 물이 너무 예쁘게 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얀색의 화분에 심어 주었더니 얼마나 예쁜지요. 이 아이도 일곱 포트를 한꺼번에 심어 주었어요. 레티지아라고 합니다. 그리고 네, 이 아이는 워터메리. 워터메리는 15포트를 정말 큰 화분에 심었는데요. 이 화분은 제가 집에 제라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제라늄을 엄청 화사하게 키웠던 화분인데요. 여기 오면서 이 워터메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. 혹시 농장에 가면 워터메리가 이런 색상은 거의 없고요. 아마 이런 연두연두 색상의 워터메리가 많이 있어요. 조금 지나면 주황색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주황색이 지나면 요 정도의 색상이 나오는데요. 예쁘지요. 어쩜 이런 색상은 사실 물감이나 뭐 크레파스 이런 걸로는 낼 수 없는 색상이 될 것 같아요. 이 워터메리는 제가
7포트를, 아, 15포트예요. 15포트를 합식한 아이예요. 그리고 워터메리랑 비슷한 아이가 한 아이가 더 있어서요. 영상에 담으려고 나왔어요. 이 아이도 정말 입장도 비슷하고 목대도 비슷한데요. 이름이 달라요. 로게리스. 다육이 세상은 끝이 없어요. 이 아이는 로게리스. 그리고 이 아이는 워터메리. 워터메리는 정말로 이 보여지는 꽃이 활짝 필때 제가 한번더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오늘 아이 중에서 마지막 영상이에요. 소울앤인데요. 제가 한 3주 정도 됐어요. 합식한 지. 이 아이들도 15포트를 합식해서 주었고요. 얼만큼 크냐면요. 제가 바소나이스의 작은 포트 하나, 요런 아이들을 15 아이를 한 집에다 이렇게 같이 심어 주었답니다. 3주 정도 돼서 2주 지나고 제가 물을 한번 샤워 쫙해 주었더니 다 짱짱해졌어요. 아우, 세상에 너무 예뻐요. 그리고 풍성하지요. 제가 오늘은 요렇게 합식을 했거나 혹은 한 몸이지만 굉장히 큰 아이, 이런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다남다육이었습니다.